안녕하세요. 스포츠 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시설의 성실 신고 확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신고 확인제란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스포츠 시설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해당 연도 수익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세법에 이런 제도들은 정기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제는 해당 사업 연도의 수익금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도 세법상 제재가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자,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이나 회계사에 대한 제재도 있습니다.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한달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의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들은 6월 30일,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출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 공제해주게 됩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실신고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12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시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 2020년부터는 3.5억, 3억 5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성실신고 확인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여러 가지 체크를 받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시설의 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